예, 지금 가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산 꼭대기에다가 예, 지금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아주머니께서 커피를 한잔 먹고 가래요. 그래갖고 아이고야, 저 댕댕이가 예, 자꾸만 짖어요. 그래갖고 알았어. 에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게. 왔어, 자. 자, 먹어봐.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응? 맛있어. 짖지 말어. 쟤 이빨이 시원찮나. 잘못 먹노. 이빨이 시원찮은가. 안녕하세요. 어디 차가 밀릴 때 오셨는가 봐요, 거기를. 아, 요번에요. 그, 뭐 때문에 밀렸지? 아, 연휴 때문에. 그 앞전주에 눈이 많이 와갖고 아, 이렇게 안 가고 그 연휴 아, 때 말렸는가 아, 시험이 어디 차될 때도 없고 아. 아우 고생 많이 야, 하셨겠는데 여기. 아, 완전 산속입니다, 여기. 이런 데였습니다. 여기 해발 한600 되는 동네인데. 여기가 570인가? 예, 500, 한 70, 80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여기는 옛날 한 200년 전 아니, 마을이고 아니, 사모님이요. 나는 한 6년 되고 6년 내 아저씨는 되셨어요. 한 9년 정도 되고 아. 한 5년은 옛날 집이 옛날에는 뭐이 산속이라서 갈대집이 있더라고요. 갈대라 나 처음 봤어요. 툭툭 이어놓고 거기다 해가지고 거기 사가지고 불 떼는데 그러니까 초가서 부엌 방방 마루도 없고 이렇게 큰 방에다 돌 하나 이만큼 심바구니 밑에가 있더라고. 꼭 옛날에 텔레비에서 본 그런지 난 전설의 고향이고. 아, 우리 저 댕댕이 이거 모기를 하나 줬더니까 네. 딱 조용해졌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아. 동네 한 바퀴 김영철이도 역사 다 아. 잘 그리는 마고 서순애 호양 뭐뭐뭐 아, 이승철과 그러시구나. 아. 이행 막 6번 아. 나왔어. 그리고 애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애들 안 짖어. 안 짖어요? 좀 전에 엄청 짖더라고. 그래서 이걸 하나 차 한잔 가져.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참. 야, 우리 여기 사모님이 완전 오픈 마인드신데요? 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예. 그리고 댕댕이. 저기서 보니까 되게 가파르다 그죠? 아, 경사가 좀 세지. 저 아까 내려올 때 보니까 경사가 좀 세더라고. 야, 여기 표고버섯 말려놓은 거 봐요. 표고버섯. 아이고. 야, 사모님이 차를 갖고 나오셨다. 아,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허브하고 예. 또 이렇게 저기 예. 가지가 꽂혀 했는데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벌 화분이라고 아세요? 예. 화분 오늘 알아요. 금방 떠가지고 아저씨가 예. 지금 좀 밖에 부치러 가고 예. 이거를 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정리해놓고 여기 있습니다. 판매도 하시나 봐요, 예, 그쵸? 판매 이제 와서. 왜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벌이 재작년부터 이 남해 이 밑으로 우리도 100% 다 죽어버렸거든요. 아, 몇 그래가지고 년 전에 벌이 좀안 좋았잖아요, 그죠? 한 3년 계속 지금 예. 올해는 저 중구 쪽으로 거의 80% 거의 다 죽고. 죽고 오고. 근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벌을 1,000만 원어치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벌하고 여기엔 벌소리 막 나요. 그 벌하고 하구나 이렇게 팔아가지고 저기가 조금 이렇게 가역을 쓰는데 꿀도 하군도 100% 못 뒀어요. 사가지고 벌을 늘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우리나 다른 데는 또 죽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좀 괜찮아요. 여기 지금 이게 화분이 진짜 좋거든요. 네, 자연. 그리고 여기는 자연 산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런 게 도토리고 앉으세요. 네. 도토리고 진달래고 이래요. 섞였구나,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사람들이 하도 원해서 이제 오늘 아저씨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부치러 가고 오늘 요 해놓고. 네. 여기 사시면서 저기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어요? 불편한 점이라는 네. 특별히 없고 없어요. 이제 만약에 주부니까 내가 뭐를 하다가 아 저거 필요하는데 저 하고 싶은데 이러면 그걸 못 해도 그거고 저희가 내가 이제 동탄에 애들 집에 두 달 1월 2월을 하고 경기도 동탄에 사는 거예요. 네. 갔네. 거기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산속만 이렇게 땅하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우리 애들 집에 15층이라서 잠을 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눈으로 막 밖에 내려가고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나도 부산에서 그거 부산에서만 이런 데는 처음이거든요. 아 부산에 사셨구나. 네, 친정도 부산. 제가 송정에 좀 살았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우리는 동네. 동네. 예. 네, 알락동. 동네, 알락동. 알락동. 알락 로타리 내 잘합니다 그쪽에. 알락 로타리 그쪽으로 내 잘합니다. 굉장히 동네가 있고 예. 양정 뭐 연산동 뭐 네, 마지막에는 예. 이제 지금 연산동에 그거 다 나온다. 예. 연산토고 예. 아 그러시구나. 지금은 그때는 아저씨가 미쳤나 돌았나 하고 도장까지 찍고 죽은 죽었지 나는 이거 내가 왜 꿈에도 이 생각을 못 해. 아 시골에 사는 걸요. 예. 예. 아니 이런 데 사는 거 꿈에도 뭐 난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제도 한 분이 와가지고 나이가 한 50대인데 네. 찾으러 다니더라고. 아, 병원 가지러 갖고 갔는데 살 곳을 찾으러 다니는구나. 내가 그래 참 당신이 이걸 원한다면 시골에 살고 싶으면 저 바들이라는 그쪽에 사실 이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저씨 하는 말이 네. 바들이 살려면 난 부산 산다. 네. 왜 이러냐. 거기는 가수원이 많고 소도 키우고 모토 키워서 공기가 때 그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그때는 이유가 뭐 수산 돌아도 완전 돌았나 싶어 이해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 사과밭 그러면 이게 꽃피우면 살들이 막 완전 그 농약을 많이 쳐요. 길로 빨간색 싹 지나가면 사과에 완전 뭐 막 그렇지 완전 우리가 밥 씻으면 똥물처럼 그럼 그 옆에 집은 사람 울산에서 왔는데 아침에는 빨래도 못한다. 냄새 나요. 심해 갖고요. 그러고 이제 미량에 얼음골에 이제 사과 밭이 많은데 얼음골에는 가을에 되면 사과가 촤촤촤 열려서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옛날에 가수원이라면 그저 되는 줄 알고 생각해서 가수원 그 땅을 계약을 한답니다. 거저 되는 게 어디냐? 내면은 막 약치기 시작해. 내가 사는 것보다 한참 밑에 팔집하거든. 다 또 나오는 이런 추세라며.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모든 게 공해하고 산, 뭐고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게 우리가 이게 차가 집집마다 거의 두 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으니 그게 차에서 내뿜는 그런 게 공해는 이제 그게 부산에 살 때는 그게 젖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가면은 코를 막아요. 여기서 냄새 이런 게 하수구도 지나가면 하수구 냄새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나요? 그때 아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아이씨 냄새나 어째서 아이고 가시나 벨라다 먹고 니 뭐 부산에 안 살았나? 요 영상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걸 원할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전화번호 올려드리면은 저기 예, 예, 전화번호 올려드리면 예, 판매도 우리, 가능한가요? 우리는 판매 아 그러세요? 진짜.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먹던 서울 있는데 고객들이 많아요. 아, 제가 먹어 보니까 이 화분이 제가 먹던 화분하고 좀 맛이 틀린데요. 그래, 나무에서 나온 화분을 먹어야지. 1년 초에서 남은 그런 거는 영양가가 없어. 지금
그래서 이제 합은 맛이 틀려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파란 게 나오잖아요. 파라퍼프 하잖아요. 예. 저게 뭐냐면 도토리예요. 산에. 여기 참나무가 많거든요. 도토리인데 도토리 합원이 항산화 작용하고. 예, 이제 왔으니까 마을 구경을 좀 하고. 아, 요 위에도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야, 요 집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네, 그죠? 예, 주말마다 오신다니까. 볼통이 어디 있다는데, 볼통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예, 적은 양이 아니네요. 집들이 멋지네. 예. 돌로 턱턱턱 쌓아갖고 만든 집인데, 집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완전 별장이네, 별장. 아이고. 꽃 향기가, 예, 기가 막힌데요. 냄새 좋다. 네,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야, 여기도 돌이 진짜 흔한 동네구나. 예, 저런 돌들은 쌓은 지가, 예, 엄청 시리 오래돼 보이죠? 이게 다 밭에 먹던 자리들인데,
이 집은 네, 집이 완전히 별장이네요. 별장. 아, 아따매. 주말마다 오신답니다. 예, 오늘은 해가 안 나고 날씨가 약간 흐렸습니다. 벌들이 막 나를 공격을 하는데요. 아, 여기 물이 참 좋다, 여기도. 시골은 예,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꽃 피고 이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야. 이 말벌집을 왜 안 땄지? 예, 말벌집 엄청나게 큰데요, 이거? 와, 땀에. 예,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예,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잘 모르겠네.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 주먹하고. 아. 오신 지 오래됐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요? 아, 저 앞집 사모님은 6년 됐다 그러시던데. 예. 예. 예.
아, 5년 되셨구나. 아, 저희들도 지금 이런 어디 시골 가 사는 게 좀 그건데, 꿈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참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예. 놀러 오신다고요? 집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아, 부산요? 아하. 저 아줌마도 부산에 사시다 오셨다 그리고. 예. 우리 사장님도 부산에 사시는구나. 아, 여기 사시다 부산 가면은 범죄 복잡할 텐데, 그죠? 아,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아, 사장님도 부산에 사시다가. 예, 오늘은 경상남도 하고도 밀양시 완전 오지마을, 예, 가산마을에 왔다 갑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